안녕하세요.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다라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다라기 테크닉 편에 튜너를 이용한 밴딩 연습, 튜너를 이용한 스쿱 연습, 튜너를 이용한 드롭, 비브라토 연습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 튜너를 먼저 스마트폰 앱으로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를 가시면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검색창에 튜너를 검색을 하시면 여러가지 튜너가 나오겠는데요.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설치해 놓은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요. 새로운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튜너는 사운드콜셋이라는 튜너입니다. 이 튜너는 메트로놈과 튜너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녹음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다운받아 놨기 때문에 열기 버튼이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설치, 제거 이런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설치했다고 보고 저는 열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새로 다운받으셨다면 그 창을 한번 클릭하시면 세팅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 플랫을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알토 색소폰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E플랫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테너 색소폰을 사용하신다면 B플랫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보시기에 샵이 편하시다면 샵 버튼을 눌러주시고 도레미파로 표시되는 게 편하시면은 도레미파로 되어 있게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다는 CDF로 표기가 되는 게 편하다 그러면 그 위에 알파벳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도레미로 선택을 하고 샵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헤르츠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앙상블 연주를 많이 하신다면 442Hz로 플러스 버튼을 두 번 눌러서 맞춰 놓으시면 되겠고 혼자 반주기에 맞춰서 연습을 주로 하신다 하면은 440으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전자악기들은 440으로 대부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주기로 주로 하시는 분들은 440으로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콘서트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C키의 악기의 개 이름이 나와 있고 오른쪽은 조금 전에 설정해 놓은 알토 색소폰이면 알토 색소폰 도를 소리를 냈다 그러면 도가 표시가 되고 테너 색소폰으로 선택을 해 놓았다면 테너 색소폰도 도를 소리를 내시면 개 이름이 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그 빨간 바늘이 연두색 쪽에 와 있으면 음정이 알맞은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음정이 높고 왼쪽으로 가면 음정이 낮게 되겠습니다. 음정이 낮게 나오면 마우스피스를 넥콜크에 좀 꽂아서 음정을 높여 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음정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마우스피스를 빼서 음정을 낮춰서 소리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메트로놈 표시가 있습니다. 이 메트로놈을 눌러보시면 메트로놈의 기능을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튼을 좀 눌러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능 중에 좋은 기능은 녹음 기능이 있는데 오른쪽 제일 모서리에 녹음 버튼을 눌러보시면 튜너로 연습하는 상황이나 메트로놈을 켜놓고 연습하는 상황이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 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된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제일 왼쪽 모서리에
가로 방향으로 세 개가 있고 음표가 있는 그 버튼을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 녹음된 상황이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버튼 눌러 보시면 지금 녹음된 것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튜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너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튜너를 이용한 밴딩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튜너의 아주 유용한 것은 일반 음정의 게이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아랫부분 보시면 모눈종이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하얀 선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이 내 음정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딩 스쿱 드롭을 연습할 때 음의 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지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불투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위에 보시면 연두색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야 음정이 알맞은 음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료 튜너 앱을 다운받는 방법 그리고 세팅법 사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튜너와 함께 연습하는 밴딩 수급 영상을 바로 이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